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만하신가요? 어렵습니까? 뭐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좀 할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제는 다들 해오셨죠? 아니면은 저한테 문자로 보내시거나 하셨죠? 지난주에 숙제 있는 거 아시죠? 표정이 지금 무슨 숙제인가 지금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 문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입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복합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으로 파악한다. 자, 이 말은요. 우리가 부동산 학에서는 어떤 현상을 볼 때 어떤 한쪽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죠. 그래서 입체 공간이든 아니면 무슨 뭐 부동산 활동에서 관리 활동이든 거래 활동이든 이런 걸 관찰을 할 때 법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 측면 모든 측면을 다 살펴봅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현상을 살펴볼 때도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것은 권리 측면을 살펴본다 그랬죠. 그래서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바로 권리 측면이고요. 또 공간을 공중공간, 수평공간, 지하공간 이렇게 나누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토지 가치를 3차원 공간 가치의 총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모든 측면을 다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래서 맞는 말이죠. 1번은 그 다음에 2번은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 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되지는 않죠. 광업권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우리나라 민법상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밖이라도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한다.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접근성이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경제, 거리적 부담의 정도로 할 수 있으며 어떤 대상물이든지 접근성이 양호할수록 경제적 가치가 상승한다. 그렇지는 않죠.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을수록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러면은 이 질문, 4번 질문을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면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치가 상승한다. 그래도 안 된다고요. 접근성이 좋아도 지나치게 좋으면 안 좋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혐오시설이 아니래도. 시장 같은 거, 도로 같은 거는 혐오시설이 아니고 가까이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근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두 개를 다 따져봐야 된다고요. 위험 혐오 시설이 아니라야 되고 그리고 또 지나치게 가까운 건 아닌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고요. 경우에 따라서. 자, 그래서 그거 조심하고요. 다음에 5번은 좀 어렵습니다. 5번을 제가 이 지문을 넣어놓고 제가 반성했어요. 가르치지도 않은 거를 내놔가지고 이건 안 가르친 거나 다름없어요. 예. 왜냐하면 저량 유량은 말씀드렸죠. 유량 저량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어려운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수요 공급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량 개념을 적용하나 부동산의 경우 단기에 공급이 제한되어 저량 분석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유량 저량이 원지는 지난주 했죠. 유량은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고 저량은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400만 채 정도 주택이 있어요. 1,400만 채. 근데 요 1,400만 채는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이죠. 지금 현재 1,400만 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1년에 한 40만 채 정도가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1년에 40만 채. 40만 채는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유량이죠. 자, 1년에 40만 채면 일주일이면은 어느 정도 생산할까요? 평균적으로
아주 훌륭하십니다. 대략 잡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죠. 정확하게 무슨 나누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지금 정확하게 나누기 한 거 아니죠. 40만 나누기 뭐 1주 뭐 52주 한 거 아니죠. 아, 그냥 10달러. 아, 좀 그건 지나치게 또 대략한 겁니다. 아, 1주니까 1주면은 총 52주잖아요. 1주에 얼마냐 하면은 40만 채를 52로 나눠야죠. 52로 나누는데 대략 그냥 50주로 나누는 거죠. 40만을 5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이거요. 그렇게 50으로 나눌 때는 그냥 5로 나누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40만 원을 5명이 나눠 가지면 얼마씩 나눠 가져요? 40만 원을 5명이 나눠 가지면 그 돈 계산하면 금방이에요, 사람들이. 아니, 돈 계산, 모든 숫자는 돈 계산화. 이렇게. 돈 계산하면 사람들이 금방 하거든. 40만 원 5명 나눠 가지면 8만 원 금방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5명이 아니고 50명이니까 8천 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8천 채 이렇게 내봐요, 쉽게 말하면. 대략. 일주일에 8천 채 정도 공급하는 정도예요. 됐어요? 그럼 그 8천 채는 유량이에요, 절량이에요? 유량이죠. 일주일도 기간이잖아요. 자, 그런데 전체 1,400만 채에서 일주일에 8천 채가 늘어나면 이게 많이 늘어난 걸까요? 적게 늘어나는 걸까요? 적게? 1,400만 채에서 8천 채 늘어나면 지금 감이 안 오세요? 내 통장에 지금 1,400만 원이 있거든요. 돈 계산하라고, 돈 계산. 통장에 1,400만 원, 많은 돈, 그 1,400만 잔액이 유량이에요, 절량이에요? 절량이잖아요. 1,400만 원이 있는데 일주일에 8,000원이 누가 보내온대, 이렇게 통장으로 8,000원, 일주일에 8,000원.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제는 또 감이 오잖아, 이렇게 돈 하면은.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게. 예? 자, 근데 이제 막 그런 이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잖아요. 그지? 뭐 전세가 부족하다. 그래서 막 전세가가 오른다. 집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집이 부족한 게 1, 2주, 한두 달 내에 해소가 되겠습니까? 예? 한두 달 내에 해소 안 되죠, 이게. 지어내놓으려면 한참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짧은 기간 내에는 이게 평균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이게 뭐 8천 채 뭐 한 달 해봐야 3만 채 이렇게 난 거는 전체 1,400만 채에서 이 변하는 정도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죠? 단기적으로는 그 변화가 크지가 않다고요. 변하기는 변하는데 크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1,400만 채 있는 양으로 분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단기에는 변화량이 크지 않다고요. 단기라고 하더라도 개념상은 무슨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이에요. 단기든 장기든 기간이니까. 기간은 유량 개념이지만 단기에는 큰 변화가 없다 말이에요. 큰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양으로 그냥 분석을 해버린다고요. 절량으로. 지금 현재 있는 양 이렇게. 아시겠어요? 예, 큰 변화가 없다 단기에는. 예, 그래서 절량 분석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6번에 부동산 수요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 경제재의 수요와 같다고 볼 수 있으나 부동산의 고가성으로 구매자금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동산에 대한 법적 규제가 복잡하여 구매 결정 시 검토사항이 전문적이고 복잡하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맞는 말이죠. 다음에 수요량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재화의 가격이며 그 재화의 가격과 그 재화의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수요 곡선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다음에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합으로 갈 수 있으며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의 수평합으로 간다. 맞죠, 이것도? 그다음에 공급 곡선은 그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서 우상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이것도? 그다음에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로 한다. 수요 곡선 이동이면은 수요 변화죠. 수요 변화.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맞나요? 예,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거기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여 균형점에 이르게 되고요.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 곡선이 완만해진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예, 이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수량 변화가 크다는 얘기고요. 그럴수록 수요 곡선은 완만해집니다.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어떤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예, 맞습니다. 됐고요. 요거 말고 이제 지난주에 숙제했는 걸 좀 점검을 하면은 다 한번 펼쳐보십시오. 숙제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걸 왜 제가 숙제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걸 직접 그려보는 거하고 그려보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려보는 과정에서 이 수요 공급에 대한 감을 훨씬 더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 지난 다른데 지금 월요일부터 좀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그려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려보니까 훨씬 감이 잘 잡힌다. 그리고 오늘 그 수요 곡선 또 그려야 되거든요. 정책론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얘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들이 등장하고 공급자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하려면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려보라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 유량, 저량 지난주 했던 내용의 중요한 개념이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이거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것이고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도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수요 변화에 대해서는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린 게 있죠. 여기서는 소득 변화와 관련제 가격 변화에서 따로 좀 더 기억해둬야 된다고 했어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게 보통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수요 곡선을 이제 오른쪽으로 그리면 돼요. 근데 소득이 감소할 때는요. 수요가 감소하겠죠. 소득이 감소할 때는 수요가 감소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소득이 변하는 방향과 수요가 변하는 방향이 이렇게 같은 재화는 무슨 재라 그랬어요? 정상재라 그랬죠. 정상재가 있고요. 또는 이제 우등재가 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뭐도 있다고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가 있다. 이게 반대로 움직여. 이때는 그래프를 어느 쪽에 그려야 돼요? 이때는 그래프를 말을 하세요. 말을. 왼쪽에 왼쪽에. 예?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항상 오른쪽에 그리는 게 아니라 왼쪽에 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오신 분들 맞죠? 어째 처음 보는 듯한 표정들이십니까? 이거 왼쪽이 수요가 감소, 감소는 왼쪽. 변화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다시 포맷이 되어 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변화는 증가가 있고 감소가 있잖아요. 증가는 오른쪽, 감소는 왼쪽.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증가는 오른쪽, 감소는 왼쪽. 맞죠? 미소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들. 자, 이거 열등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변화 방향이 어떻다 그랬어요? 반대 방향이라 그랬죠. 얘는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게 소득에서 뿐만이 아니라 관련제 가격 변화에서 대체제, 보완제 이런 게 있는데 대체제 하나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라 그랬죠.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그 대체제 수요량은 줄어들면서 대상재화, 당해재화죠. 대상재화 또는 당해재화 수요는 어떻게 해요? 요거 같은 방향이라 그랬죠. 요게 같은 방향이에요. 이게. 이러면은 무슨 재? 대체재, 대체재. 이게 대체재의 경우에는 대체재 가격 변화 방향과 대상재화 또는 당해라 그래요. 당해재화 또는 대상재화. 대상재화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셨나요? 그 반대를
보완제라고 해서 미루어 짐작하라 그랬습니다. 미루어 짐작하라. 하나만 확실하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요 변화에서 좀 더 해야 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은 탄력성에도 그대로 연결이 된다 그랬어요. 탄력성에서.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라 그랬죠. 수량 변화 크기인데 이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수량 변화가 크다라는 얘기고요. 탄력성이 작다라는 얘기는 수량 변화가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격이 변할 때도 수량이 변할 수가 있고요. 소득이 변할 때도 수량이 변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할 때도 수량이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이름 붙이고 특히 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서 이게 분모 분자의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소득 변화 방향과 수요량 변화 방향이 같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모 부호와 분자 부호가 같다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이 방향이 화살표가 위면 플러스, 화살표가 아래면 마이너스 이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분수꼴로 나타냈을 때 제가 이런 숫자 예를 들었나요?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했나요? 그것 때문에 한 거라면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러면은 이게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면 이게 무슨 재화란 말이에요. 반대 방향이면 열등재라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양수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어요? 이거 양수라 그러면 이제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체 부호를 묻는 거, 전체 부호. 전체 부호는 음수가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도 뭐예요? 음수잖아요. 이게 0보다 작다는 건 이게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방향이 반대라는 그 표현이 여기서 이쪽에 와서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재예요? 이게 열등재란 말이에요. 근데 방향이 같으면은 정상재 우등재죠. 자, 이걸 헷갈리지 않게 위에다가 0보다 크면 우등재 정상재고 0보다 작으면 열등재 이렇게 되고요. 이 관련재 가격 변화에서 X재 가격 변화율 분의 Y재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게 0보다 크다는 건 같은 방향이고 이때 무슨 재? 대체재고 이게 0보다 작다면 보완재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네. 자, 이게 이제 일단 이런 내용이었고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에서 여기 숙제가 여기서 있었죠. 균형은 어디서 결정되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면 균형이고 그 일치하는 것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죠. 교차. 맞나요? 여기서 이동은 모두 몇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이동이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고 제가 그려드린 것은 수요가 증가하는 걸 그려드렸죠. 나머지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숙제였죠. 근데 이제 생각이 나십니까? 숙제 냈다는 게. 근데 무슨 배짱으로 안 해왔습니까? 해왔습니까? 네, 어떤 분은 사진으로도 보냈어요. 사진으로 이제 받아본 그 맞습니다. 자, 여기가 수요 증가고 수요 증가면은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고요?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죠. 자, 수요 감소면은 왼쪽이 그래 왼쪽 감소니까 수요 감소면은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은 감소하죠. 지금 막 헷갈리죠. 이제 언제는 하락이라 그러고 언제는 감소라 그러고 헷갈리죠. 그러니까 막 균형 가격 감소, 뭐 균형량 하락 막 뒤죽박죽이죠. 가격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상하로 움직이죠. 가격은 상하를 붙여요. 가격은 상승과 하락 이렇게 표현하고 균형량 수량은 좌우죠. 이거는 증가 감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헷갈리지 않게. 근데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관계없어요.
가격 감소해도 그냥 아, 가격 하락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니까. 자, 어쨌든 지금 요 두 가지 말고 어떤 경우가 더 있어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오른쪽에 그리죠. 공급 곡선 오른쪽. 그럼 요 점이 교차점이 새로운 균형점이에요. 그럼 요렇게 가면은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요? 균형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 공급이 감소하면은요.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균형량 감소, 균형 가격 상승이죠. 맞나요? 그림 그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지난주에 이게 결론이었어요. 수요 공급의 결론이에요. 이게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밖에서 하던 그 저기 우리 경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 사려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물건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내려가겠죠. 자, 이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수요 공급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결론을 알고 시작한다 그랬죠. 그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신다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나타냈어요, 지금?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라갔죠? 또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내려갔죠? 이걸 그래프로 이렇게 그렸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주로 가격 얘기를 많이 한다고, 가격. 일상생활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프에서는 가격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도 나와요? 균형 거래량도 나오는, 균형량, 균형 거래량. 아시겠어요? 예, 그것까지 함께 대답을 해줘야 이제 우리 이 시험에서는 제대로 대답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뿐만이 아니라 거래량도 함께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어려워요. 가격도 안 어렵고 거래량 변하는 것도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세요. 시장에 물량이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물량이 모자라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모자라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요? 모자라게 되는 게 원래 안정적이던 것이 모자라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일까요? 수요가 많아지거나 공급이 줄어들거나 딱 두 개예요. 두 개.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둘 다 가격 상승이죠. 둘 다 지금 가격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지금 위로 올라가는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빨리 잘 찾으면 이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 상승인데 얘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했고 얘는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이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몇 가지? 두 가지라면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음 중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 둘 중에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둘 중에 다음 중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하면 이 둘 중에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다 균형 가격이 하락하니까 맞나요? 이렇게 균형 가격으로 묻기도 하지만 균형 양으로도 묻는다고요. 균형 양은 두 가지, 어떻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경우. 증가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두 가지잖아요. 그럼 균형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두 가지를 말해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둘 다 뭐라고 했어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뭐예요? 증가라는 말이 다 붙어 있죠. 그러면은 거래량이 증가한다고요. 왜 그러냐? 보세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북적북적거리겠죠. 거래량이 늘어나겠어요? 줄겠어요? 시장이란 무대가 북적거리면 늘어나죠. 파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시장이 북적거려지겠죠. 시장이라는 무대에서 북적거리게 되면 거래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대신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가격이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주식 하십니까? 주식. 주식이 무슨 뭐 무서운 거예요? 여기 그렇게들 안 하세요?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주식 그날 어떤 날은 주식 거래량이 막 크게 대량으로 발생할 때가 있어요.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하는데 가격이 하한가 맞았어요.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하한가라는 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한도까지 다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날은 파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파는 사람이 값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막 이 지금이라도 안 팔면은 손해 볼까 싶어서 얼른 팔고 나가려고. 그날은 파는 사람이 많은 날은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거래량이 많으면서 됐어요. 상한가 간 날은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터진 날은 어떤 날이에요? 사는 사람들이 많은 날이에요. 아시겠어요? 거래량은 사는 사람이 많아지든 파는 사람이 많아지든 이 시장이란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이 많으면 거래량은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지극히.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숙제고요. 자, 이제 오늘 할 내용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부터죠? 네. 경기 변동이죠. 자, 114쪽입니다. 자, 이 경기 변동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변동은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것에 비해서는 분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좀 지나갈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114쪽에 경기 변동의 개념에서 그 괄호 1번과 2번은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 경기가 변한다는 얘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이걸 반복하는 걸 경기 변동이라 그래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거. 근데 괄호 3번은 안 봐도 됩니다. 뭐 남의 나라 사람들 이름 뭐 외울 필요 없어요.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거든요. 괄호 3번은 아예 눈길도 주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그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원래는요 지금 그게 경기 변동하면은 지금 이런 그림이 필요해요. 사실 뭐 이 변동한다는 게 들쭉날쭉하는 게 변동 아닙니까?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거 이런 그래프 좀 보신 적 있나요? 어떤 뭐 뉴스 같은 데서라도 이게 주식 같은 것도 이렇게 변하지 않나 이렇게 막 변하잖아요. 주식은 막 들쭉날쭉 회사 거니까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게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나타낸 거는 평균적인 값이에요. 평균적인 값. 어쩌다 쭉 올라가기도 하고 어쩌다 뚝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지만 대체로는 자본주의 사회는 대체로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어떻게 방향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자,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거는 어떤 돌발 변수가 나타날 때 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연평도 폭격전이 터진다. 그럼 막 주가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어떤 갑작스러운 요인 때문에 기후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거를 무작위 변동이라고 해요. 무작위 변동. 무작위 변동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흐름과는 별 지장이 없죠. 이런 것들은 다시 금방 회복이 돼요. 원래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주식에서도 그래요, 대체로. 그러니까 그 연평도 폭격전 같은 게 다시 한번 터진다 그러잖아요. 그날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뛰어가서 사야죠. 그런 것들은 며칠 이내로 회복이에요. 며칠 이내로. 그러니까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거는 뚝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날만 찾아서 그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며칠이면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년에 두 번만 해도 10% 이상 먹을 수 있어요. 1년에 두 번만 해도. 또 갑작스러운 이유 때문에 뭐 그날 이거는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갑작스럽게 쭉 올라가요. 상한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팔아야 돼요. 대체로는 다시 뚝 떨어져서 이렇게 이런 흐름을 봐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보다 높게 오겠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밑이 이거 꼭대기보다도 높습니다. 한참 가야 되죠. 그러면 어쨌든 이런 거는 우리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어떤 갑작스런 돌발 변수에 의한 거니까 이런 거는 무작위 변동이라고 그래요. 무작위 변동. 무작위 변동은 뜻은 알고 계셔야 돼요. 또는 불규칙 변동. 이런 것들은
예, 주된 관심은 아닙니다. 예, 근데 여기에 또 매 1년마다 이렇게 딱딱딱 끊어보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일정한 간격으로 끊어보면은 해당 계절에만 이렇게 착 올라가는 게 있어요. 해당 계절에만. 청량음료 산업의 경우 6월달, 7월달에 생산량이 늘어나요. 예, 그러면은 자 5월달보다 생산량이 늘었어요. 그러면 경기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5월달보다는 늘어나는 게 대부분 다 그래요. 5월달보다는 늘어났지만 전년도 6월, 7월보다는 줄어들 수 있거든요. 우리는 계절 변동을 포함시킨 건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계절 때문에 늘어나는 거지. 뭔지 아시겠어요? 5월달보다는 당연히 늘어나긴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줄었다면 어때요? 작년 6월, 7월보다 올해 6월, 7월이 줄었다면 그건 경기가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뭐를 제거하고 보는 거예요? 계절 요인을 제거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전년 동월 대비. 계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이게 막 제가 이렇게 막 그렸잖아요. 이렇게. 여기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작위 변동도 들어가 있고 이 속에. 계절 변동도 들어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 장기 변동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는 큰 관심이 없어요. 장기 변동은 일반 경제에서는 뭐 거의 100년 가까이 돼요. 장기 변동의 사이클이. 그런 거는 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금 여기 지금 뭐 계절 변동도 있고 장기 변동도 있고 다 있지만 얘네들은 큰 관심이 없어요. 예, 얘네들은 특히 요거는 뜻 정도도 좀 알아두시고 요건 조금 중요도가 낮아요. 뜻 정도는 알아두세요. 근데 우리가 주로 보는 거는 이 순환 변동이에요. 순환 변동. 순환 변동을 주로 보는데 그 순환 변동도 요 주순환이라 해서 보통 요거 있죠. 장기 변동을 위로 이탈 아래로 이탈 위로 이탈 아래로 이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예, 요것이 바로 순환 변동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하나의 구간을 주기라 그래요. 주기. 이렇게 주기. 그래서 이 추세 변동을 수평으로 바꿔버리면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이것을 예, 이제 우리가 주로 살펴본다고요. 이게 바로 순환 변동이라고 해요. 순환 변동. 됐죠? 자, 그래서 그 115쪽에 심화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 정도는 그렇게 알아두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가로 4번에 경기 순환의 국면. 예, 그 밑에 사람 이름 외우는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번주와 미첼 뭐 이런 사람 이름 몰라도 관계없어요. 예, 제가 따로 사람 이름 같은 거는 몰라도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굳이 사람 이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밑에 그 표에 도표에 용어는 익혀야 됩니다. 맨 꼭대기가 정점, 맨 아래 점이 저점, 다음에 호경기, 후퇴, 불경기, 회복 이런 순서 있죠. 이거 호황, 이걸 이제 호황이라고 한다면은 호경기 또는 호황, 이걸 후퇴, 이거를 불황, 불경기 불황, 이걸 회복 이렇게 이거를 이제 용어를 익혀두시고요. 정점, 저점, 주기, 진폭 이게 주기고요. 정점과 저점의 요 차이를 진폭. 자 이렇게 용어를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부동산 경기 변동. 자 밑에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부동산 분야에서 이런 변동을 말하는 거죠. 부동산 분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하고요. 넘어가시고요. 괄호 2번에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가 있죠. 자 거기에서 동그라미 1, 2, 3번을 이렇게 묶으셔서 이렇게 동그라미 1, 2, 3번을 묶으셔서 이렇게 묶으셔서 건축량, 거래량, 부동산 가격 변동 이렇게 있죠. 이거를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종합 측정 종합 측정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이게 뭔가면은 자 우리가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을 할 때요. 일단은 생산량이 늘어나야 돼요. 작년보다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는데 그게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은 1번 건축량이요. 이거를 그 옆에 공급지표라고 써두셔도 돼요. 공급지표.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건축량이 늘어나지 않고서 저게 경기가 좋을 수는 없어요. 다음에 건축이 많이 늘기는 했는데 이게 수요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안 팔리면 안 되잖아요. 재고로 쌓이면 안 돼. 그게 이제 거래량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수요 지표라 그래요. 수요 지표.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가격 변동. 요거는 보조 지표라 그래요. 보조 지표. 자,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 1번, 2번은 안 보고요. 3번만 보고 그러니까 가격 변동만 보고 경기가 좋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은 오판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 언제쯤인가 한 2, 3주 전인가 대구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나 뭐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최근 1년인가 뭐 하여튼 사이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요 대구 쪽에 집값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집을 안 지어서 그래 집을 안 지어서 그동안에 지은 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은 집이 별로 없으니까 집이 부족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철거되는 만큼은 지어야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철거는 되는데 집을 안 지어버리면은 오히려 공급이 감소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전체 양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오판하는 거죠. 막 가격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그럼 그거는 경기가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거래량이 항상 증가하는 걸 동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니은에 있는 동그라미 3번 니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나머지 동그라미 4번, 5번, 6번 이런 것들은 중요도가 좀 낮고요. 참고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 3번에 부동산 경기 내용에서는 보통 우리가 부동산 경기라고 하면은 건축 경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건축 경기고 밑줄 그어 놓으시면 되고요. 건축 경기를 광의로 본다면은 이제 공업용, 상업용 등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협의로 본다면은 주거용 부동산 건축 활동이 중심을 이룹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걸 많이 살펴봐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를 많이 살펴봅니다. 다음에 그 괄호 4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하는 게 있죠. 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경기 변동에서 좀 서론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요거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하고요. 넘어가면은 순환적 경기 변동에 따른 각 국면의 특징, 요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자, 먼저 그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에서 117쪽에 그 동그라미 1번, 2번 함께 묶어서 생각하면 돼요. 주기와 진폭이죠. 요 주기하고 진폭이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약 두 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일반 경기는 이렇게 좀 짧게 움직이는데 부동산 경기는 좀 길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런 이제 일반 동산 있잖아요. 이런 일반 동산은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생산하고 또 만들어놓은 것이 소진되는 것도 금방 소진이 돼요. 근데 부동산은 만들어놓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한번 만들어놓으면 그게 소진될 때까지도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은. 그러니까 일반 경기보다는 이게 큰 사이클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그래서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주기는 더 길고 진폭은 더 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밑에 보충학습에 있는 타성기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타성기간. 그러니까 타성기간은 이런 거요. 일종의 이제 관성의 법칙 같은 건데 일반 경기는 올라가다가 이렇게 바로 꺾여 내려오는데 부동산 경기는 쭉 갔다가 꺾여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타선 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내려갈 때도 일반 경기는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비교적 쉽게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데 부동산 경기는 쭉 내려갔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내려가는 힘에 의해서.
일종의 관성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다성 기관이 길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 진폭이 더 길고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는요. 그 변동의 대칭성, 그 대칭성이라고 하기보다는 비대칭성 하면 되겠죠. 변동의 비대칭성. 변동의 비대칭성이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보면 안 되고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건. 현실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잖아요.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형태가 여기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많이 올라간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하고 어떤 게 더 길고 짧습니까? 이게 더 길고 이게 더 짧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점에서 정점까지가 길고요. 정점에서 저점까지가 짧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변동의 시차적 관계 있죠. 자, 요거는 지금 오늘 제 밴드에도 올라와 있는 질문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밴드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질문하라고 지금 밴드 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은 바로 질문을 올리면은 다른 사람들도 도움이 돼요. 사실은 그 주거용 부동산 경기하고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하고요.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경기를 놓고 봤을 때 일반 경기가 활발하다는 얘기는 제조 유통 활동이 활발하다는 얘기죠. 일반 제조 유통 활동이 활발해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 필요한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에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도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 않겠어요? 얘와 얘는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본이나 노동 이런 자원들이 이쪽으로 많이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이쪽으로 많이 투입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쪽으로는 투입되지 않겠죠? 자금이나 이런 노동력이 이쪽으로 많이 투입되면 여기 투입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역행의 관계,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요. 역행 관계거든요. 근데 오늘 질문에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와 역행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신용할당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 신용할당으로. 이 어려운 말이죠. 신용할당이 바로 자금을 배분하는 것과 관계있다. 이게 신용. 신용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할당은 배분하는 거요. 아셨어요?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잘 굴러간다는 얘기는 얘도 잘 굴러간다는 얘기고 이러면은 자금이 어디로 많이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쪽으로는 자금이 할당이 안 된다 이렇게 신용할당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가 역행하는 것은 신용할당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일반 경기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당된다 이 말이에요. 신용이라는 건 자금으로 해석하는 자금, 돈. 신용은 돈이요, 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은. 됐습니까? 오늘 질문 혹시 보셨나요? 밴드에? 봤어요? 이해가 되던가요?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지금 이 들으니까 알겠어요. 해설 올렸는데 해설 봐도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지금 수업을 하기 전이라서. 이게 이런 게 그런 뜻이에요. 자금을 배분하는 게 경기가 이쪽이 좋다는 것은 이쪽으로 막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 경기가 좋다는 거는 막 제조 유통 활동이 활발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사업하고 새로 창업하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주거용 쪽으로는 돈이 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신용할당이라는 어려운 말로 쓰는 거예요. 솔직히 저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굳이 저런 어려운 표현을 쓸 이유가 없죠. 굳이 저렇게 어려운 표현을 쓸 이유가 없는데 학자들은 저런 어려운 표현을 쓰는 걸 좋아해요. 괜히 있어 보이거든요.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일반인들 잘 못 알아듣는 소리를. 어쨌든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4번에 기억에 나와 있죠. 상업용 및 공업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는 일반 경제의 변동 패턴과 대체로 일치하고요.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는 오히려 일반 경기와 반대는 역선환적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선행, 병행, 역행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독립적일 수도 있다. 자, 요거는 뒤에 가면 또 언급이 됩니다. 뒤에 가면은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은 니은에 나와요. 니은에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부문별 특수순환에 가중평균치적 성격을 갖고 있고 이렇게 되죠. 가중평균치적 성격. 자, 이 밴드에 가중평균 개념 올려드렸죠. 가중평균. 예, 그리고 가중평균 계산 문제도 지난번에 냈죠. 화요일인가? 가중평균 개념 올렸죠. 월요일인가? 지금 가중평균 개념 이런 거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이 경기 변동을 그 측정할 때는요. 어떤 수치로 나타내, 수치로. 얘가 100이면 얘도 100이에요. 같이 움직이니까. 얘는 역행이면 얘는 이제 50이라고 보자면 얘네들을 가중평균하면 얘네들을 가중평균하면 이 숫자보다는 이 숫자로 가까이 갈 거고 이쪽으로 갈 거고 이 숫자는 이쪽으로 해서 이 가운데 어디쯤인가 있겠죠. 가중치에 따라 달라요. 가중치가 딱 50대 50이면 75가 될 거고요. 예, 가중치가 더 높은 거에 따라서 75보다 50 쪽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75에서 이 100 쪽으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가중평균이에요. 어쨌든 100보다는 어떻게요? 100보다는 뒤쳐져서 나타날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가중평균을 하면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가중평균해서 전체 부동산 경기를 생각을 하면은 일반 경기보다는 약간 뒤쳐져서 나타난다. 숫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후순환. 후순환이 이제 뒤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후순환은 뒤따라가는 거고 전순환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식 경기는 앞서간다 그래요. 주식 경기가.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주식 경기가 턴을 했어요. 한 달 전에.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턴을 했으면 실제 제조 유통 활동이 한 달 후에 턴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예요. 주식이 앞서간다는 얘기는 뭔 뜻이겠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주식이 보통 이게 정보 전달 속도 엄청 빠르잖아요. 보통 그렇게 이게 보통.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그 일반 경기에 뒤따라서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됐나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괄호 5번 순환 국면에 따른 순환적 경기 변동에 따른 각 국면의 특징은 좀 쉬고.